아니 어머니, 아버님은 한 번도 안 이거 저기 도와달라고 안 해보셨어요? 도와주는 거가 아버님은 전혀 안 들어오시잖아. 할머니가 계셔서 뭐 가는 그런 생각도 해주지도 않아 한 번도. 옛날엔 그랬어. 전혀 안 들어왔어. 고기를 구워 먹어도 저는 관두고 약 고기도 한번 안 구워줬는데 처음까지. 그래도 어머니 좀 도와달라고 해고 하면은 아버님도 하시지 왜 안 하시겠어요? 아니 아버만 봐도 네가 지금 아버지 불러서 아버님께 좀 도와주세요 해봐. 해볼까? 해봐 한번 진짜 지금. 한번 해볼까?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봐. 진짜 아버님. 아버님 도와주세요. 어머니 너무 귀여우셔. 아버님 왜 그래? 저 이거 전 부치는데 부모님한테 연이라 부르면 하지 않나? 그래. 아버지 무조건 해. 무조건 하지. 무조건 부르면 무조건 하지. 무조건 맛보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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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도 못해. 조금 이따 같이 먹으면 되고. 야, 예. 이거 끝나기 전에 산소부터 갔다 오자. 산소부터 갔다 오자. 산소요? 뭐해? 산소? 이거 먹기 전에 산소로 갔다 와야지. 상차려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이, 산소 갔다 와서 먹어. 저렇게 일을 벌려놓고. 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거 상차리고 다 준비하고 있을게요. 다녀오세요. 저는 얼마 전에 갔다 와가지고. 아유, 네가 가야지 안 돼요.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셨는데 가야지, 가서 인사드려야 돼. 맞아. 아니, 저 상 차리고 이거 치울 게 너무 많아요, 아버님. 일단 갔다 와서 엄마하고 같이 치워, 그럼 돼. 가자, 얘. 그럼 이건 어떻게 그냥 부은가요? 괜히 불러가지고 아유 산소까지 가야 돼. 산소라는 게 제사 지낼 때 이럴 때 가서 절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때만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또 산소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버님이 그냥 아무 때나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자주 인사드리러 가요. 가까이 있구나. 아니 저번 달에 왔다 갔는데 아버님 저처럼 이렇게 자주 오는 며느리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 그럼 그 며느리 중에 네가 더 있으니까 더 얼마나 좋으냐래. 자주 오니까 이렇게 와 보니까 좋지 않아? 아니 좋긴 한데 그래도 저번 달에도 오고 저 명절에는 꼭 빠지지 않고 오잖아요, 제가. 그래 저번 달에도 오고 다음 달에 또 오면 더 좋지. 산소를 이렇게 월 1회씩 오는 거는. 아이고 할머니.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며느리도 왔어요. 할머니 손주 며느리도 왔어요. 아이고 좋으시겠다. 갔다 오면 기분 좋다. 어머니 제가 놓을게요. 그걸 놓고. 왜 우셔? 어머, 어머, 웬일이야? 보고 싶은 거지 뭐. 어머니는 그렇게 자주 가신 갈 때마다 웃어요. 그래. 10살이 많이 해도 돌아. 미운정이랑 거.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으셨어요.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 웃으세요? 아이, 왜 웃으신? 왜 우셔요? 할머니 잘 계시나 보네. 어머니, 네,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성묘 왔으니까 한 번 더. 다 하신 거죠? 다 하신 거죠? 아 잠깐만, 아니 뭐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 그래도 인사드리러 왔는데 좀 있어야지. 아니 또 오면 되지 뭐. 요거 할머니가 얘 아유 왔다 그렇게 금방 가니 계시는 것 같아. 그럼 그래. 아니 천국에 계시는데 어머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음식 드실 시간은 줘야지. 그렇게 얼마 전에 너 아까 이미 거기서 집에서 안 오면 또 우리가 왔다 가면 서운해 안 돼. 또 오니까 좋잖아. 할머니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아니 어? 아버님 제가 이렇게 오는 게 이렇게 좋으세요? 그렇지 그럼 가자라면 너 또 와. 오지 네. 말자 소리 하지 말고. 저는 진짜 저같이 자주 오는 며느리가 그래, 없을 거예요, 아버님, 그죠? 없어, 없어, 없어.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려고. 모든 마크 대학이세요. 저 갈게요. 예. 네, 또 올게요. 네. 또 자주 뵐게요. 네. 예. 할머니, 가요. 너무 자주 어머니, 저도 가요, 어머니.